TV조선 아고라 똥팔육 백과사전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세상이 시끌시끌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가석방 됐습니다. 국민들은 이 위기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선 법 이외에 삼성공화국이 존재하냐? 이렇게 시끌시끌하죠. 좋아. 이재용 석방 규탄은 둘째치고 이석기 석방 촉구는 웬 말이야? 아니 아직도 이석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1991년도 아니고 2021년에? 근데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뉴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청주 간첩 사건. 그래서 오늘 똥팔육 백과사전의 주인공은 바로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는 국회의원, 활동은 둥기, 사상은 흉기,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석기석기 이석기. 오늘은 저 캡틴이가 지금은 해체된 과거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빙의해서 그들의 주군이신 이석기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석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충 내란 선동하다 감옥에 있는 전 국회의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거예요. 벌써 7년 전에 감옥에 간 인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재밌는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엄청 재미나실 겁니다. 이런 캐릭터는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과하다고 욕먹을지도 몰라. 젊은 시절에 이석기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석기의 젊은 시절 제대로 알려면 민혁당 사건 빠질 수가 없죠. 민혁당, 민주민족혁명당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면 과거 북한은 80년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체사상과 친북투쟁을 주도하는 학생들을 포섭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시켰죠. 그 가운데 북한에 의해 포섭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해서 주체사상을 퍼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이란 사람이에요. 서울대 출신이고 북한에 포섭이 됐죠. 김영환이 만든 이 강철 서신, 이게 뭐냐면 당시 대학가에선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교본이었어요. 학생들은 그 당시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던 터라 그 전두환 정권과 적대하고 있는 북한에게 호감을 보이던 학생들도 많았고 이 강철서신은 학원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운동권에서 김영환은 거의 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력을 키워나가죠. 그 주사파계의 현신인 김영환과 오늘의 주인공인 이석기 그리고 하영옥이 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제국주의 청년회를 만드는데 우린 이걸 반청이라 부르죠. 뭔가 냄새가 나죠? 반제국주의. 제국주의는 나도 싫어하는데 저쪽 사람들이 제국주의라 하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걸까? 그렇죠. 미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의해 식민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을 몰아내는 게 진정한 독립이다?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요. 그 반청활동이 세력을 키워가며 1992년 지하정당을 만드는데 그 정당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민족혁명당, 일명 민혁당이요. 김영환은 실제 북한에 두 번이나 밀입국하고 김일성을 받아 훈장까지 수령하고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해요. 여기서 이석기는 본인이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이다 보니 본인의 근거지가 성남이나 용인이었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 민혁당의 경기 남부 모두를 관리하는 위원장이 됩니다. 김영환과 이석기는 노동자나 학생, 농민들을 선동해서 반미투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한다는 활동을 해요. 이들은 전국 각지에 있었고 지하조직으로 비밀리에 활동했고 철저하게 본인들만의 활동을 해요. 그런데 어쩌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 자, 북한이 1997년 남녀간첩 둘을 내보내요. 그 사람들 이름은 최정남, 강현정이었죠.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북한은 부부간첩 두 사람을 제주도와 대마도를 거쳐 거제도에 상륙시켰고 무사히 상륙에 성공한 최정남, 강현정 부부는 남한에서 사회생활을 해요. 제야 인사를 포섭하고 전쟁 발발 시 철도망 파괴,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슈퍼 옥수수 종자를 훔쳐올 목적으로 침투가 됐죠. 참고로 이 부부간첩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간첩 리철진이에요. 돼지 훔치잖아. 여튼 당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사람들 포섭하라고 지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남한 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겠어? 바로 김영환. 민혁당 최고대장 김영환과 접선을 했겠죠. 그래도 간첩들 입장에서 남한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김영환은 이 두 사람에게 1997년 10월 울산연합의 간부를 소개해주고 만나보라고 해요. 이 울산연합의 간부는 정모씨란 사람인데 간첩부부가 정모씨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 간첩부부가 정모씨에게 접근을 했고 말을 건네죠. 우리 김영환 소개로 왔고 부기서 왔는데 통일사업 같이 하자. 그 통일사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말씀드렸죠. 아까 북한에 이 두 사람을 내려보낸 이유가 뭐야? 사람들 포섭하고 전쟁 발발 시에 철도망 파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슈퍼 옥수수 종자 훔쳐오라고 한 거. 간첩 부부가 정모 씨에게 제안을 했죠. 근데 정모 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되는 거야. 김영환 속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북에서 온 것 같지가 않아. 안기부에서 프라치를 보낸 것 같아. 함정이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모 씨가 오히려 이 난파 간첩 부부를 안기부에 신고를 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던 사람이 진짜 간첩을 신고한 거죠.
이게 부부 간첩 사건인데 이 부부 간첩들이 체포가 되면서 다 불죠. 남한 내에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를 하는 지하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민혁당이다. 이렇게 민혁당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한 김영환은 자수를 해요. 거기다 김영환은 이미 북한 사회에 환멸을 느꼈거든. 이상적일 줄 알았던 북한이 알고 보니 최악이야. 그래서 순순히 자수를 하죠. 그러나 이석기는 발각이 되자마자 도주를 합니다. 3년 동안 도피 활동을 하다가 2002년 결국 잡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죠. 능력은 능력이야. 그러나 나중에 감형이 되어 2년 6개월을 받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북한에 지령받고 활동을 해왔는데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이것도 형기를 다 안 마치죠. 딱 5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노무현 정권이던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되고 2005년엔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특별복권까지 돼서 이석기는 피선거권까지 생기게 되죠. 한마디로 이때부터 정치인으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천운을 타고난 사내야. 그 당시 민정수석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우리 이미 문재인 대통령. 이쪽 사람들한테 사실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 이런 게 훈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석기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자리를 받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비례대표 1번이 보통 여성인 걸 감안했을 때 이석기가 비례대표 2번을 받았다는 건 통신당에서 가장 유력한 인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해 통합진보당은 선전하며 이석기를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석기 하면 2013년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해 떠올리실 겁니다. 이 사건은 이석기가 지하혁명 조직인 아로를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에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인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이모씨가 아로라는 단체가 있으며 그 아로라는 단체가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힌 사건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이석기 강연 등의 녹취록을 국정원에 고발한 거죠. 당시 국정원이 발표한 이석기에 대한 혐의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석기는 추종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수도권 지역의 인터넷 전화국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거나 경기도 평택의 유류 저장고를 공격한다거나 화재 폭탄을 만들 것을 지시한 것과 한자루의 권총으로 모두 무장하는 각오로 임해라 라는 등의 테러 행위를 암시하거나 설명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어 국정원이 수사를 했고 이석기의 내란 선동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석기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이 됐죠. 현지 국회의원이 국가 주요 시설에 테러를 기도하고 그런 테러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야기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석기를 재판대 위에 세우죠. 법원은 1심에서 아로라는 단체가 실존한다고 판단해서 내란 음모죄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아로라는 단체의 증거가 그 고발자의 증언 말고는 내용들이 불충분해서 내란 음모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어요. 내란 음모는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 내란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은 이 내란 선동죄의 판결을 확정시켰죠. 내란 음모죄가 아닌 내란 선동죄가 된 거죠. 현재 이석기의 지지자들은 국정원이 발표한 녹취록이 날조되고 조작된 것이라며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석기 녹취록은 문서로 구글에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의 전말이죠. 이 사건이 발단이 된 후 통신당 역시 해체가 됐습니다. 이석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는 한편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했고 6.25 전쟁을 민족 해방 전쟁이라 불렀으며 대한민국을 남역이라 불렀죠.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 아닙니까? 북한 애들이 쓰는 표현이잖아. 그가 평소에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석기는 2023년이면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다시 한번 얼굴을 드러낼 겁니다.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강철 서신을 쓰고 김일성을 만난 김영환마저도 북한 정권의 민낯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전향을 했는데 이석기 부디 전향한 얼굴로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 청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죠. 평범한 시민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치계에도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 근데 왜 이리 세상이 조용해? 언론에서 좀 크게 다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용한 것도 이해는 간다. 국정원장이 박지원이고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대통령은 문재인. 진보단체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며 악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죠. 맞습니다. 저도 일부는 동의해요. 우리 역사에 악용된 사례는 있었거든.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폐지될 수 없는 이유를 이석기와 이번 청주 간첩 사건에서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캡틴이었고요. 동86 백과사전 12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석기로 후드려팬 전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동86 백과사전 함께 할게요. 마치기 전에 잠깐 TV조선 아고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